이번 역은 D역입니다. 우리 역은 출입 통로가 하나입니다.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번 역은 HBM3, HBM3역입니다. 측간 수직로의 개통으로 다수의 출구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원활한 이동 되십시오. 데이터 이동 속도가 향상되다. HBM3.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 고성능 제품, 바로 HBM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미래인재 여러분, SK하이닉스 HBM 디자인팀의 이진영 TL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 D램 CVD팀 조수민 TL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폭 반도체 HBM은 TSV 기술을 적용해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먼저 HBM의 설명에 앞서 간단히 TSV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는 D램 칩의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층과 하층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상호 연결 기술로 첨단 패키지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성능은 높이면서 크기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D역에서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D역은 D램, 사람들은 데이터를 뜻하는데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다는 것은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일반적인 D램은 DQ라고 불리는 입출력 데이터 패스를 칩 하나당 8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DIM이라는 모듈 단위로 구성했을 때에는 총 64개의 DQ를 가집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요구하는 D램의 용량, 처리 속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전달하는 데이터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Q, 즉 D역의 출입구 개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HBM의 경우에는 무려 1024개의 DQ를 가지면서도 물리적인 면적을 의미하는 폼팩터는 10배 이상 작습니다. SIP 기술과 TSV를 이용한 적층 기술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D램은 CPU 또는 GPU와 같은 프로세서와 통신하기 위해서 와이어 본드, PCB 트레이스 등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많은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HBM은 매우 짧은 거리만으로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DQ 패스의 개수가 증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기술들로 인해서 접층된 D램 간 신호의 이동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저전력이면서도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능들로 인해서 HBM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주로 탑재되고 머신러닝, 슈퍼컴퓨터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SK하이닉스는 2022년 6월 또다시 업계 최초 HBM3를 양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HBM3는 4세대 HBM으로 속도 측면에서 이전 세대인 HBM2E와 비교하면 약 78% 빨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개발을 통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ESG 경영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하여 ICT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기술을 펼치겠습니다.